상지 림프 부종의 개념과 관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림프 부종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께 림프 부종의 개념과 관리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림프계란. 맥관계는 관 모양의 조직을 따라 전신을 순환하는 신체 계통으로 심장과 동맥, 정맥, 모세혈관 등으로 구성되는 혈관계와 림프와 림프절 등으로 구성되는 림프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의 액체 성분이 모세혈관에서 흘러나와 세포 사이에 고여있는 것을 조직액 또는 간질액이라고 합니다. 조직액의 90%는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후 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돌아오지만 10% 정도는 림프관을 따라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림프관 속으로 흡수된 조직액을 림프액이라고 합니다. 림프관의 중간중간에는 림프절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림프 조직이 위치하고 있어서 림프액에 포함된 병균을 죽이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의 전파를 억제하는 기능 등을 담당합니다. 림프 부종의 개념. 림프 부종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 림프 혈관계의 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림프액이 원활하게 배액되지 못하면서 피부 및 피하 조직에 과도한 부종과 단백물질의 축적이 일어나고 염증과 섬유화가 초래되는 만성질환입니다.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지 부위의 림프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 림프 부종의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이 느껴지거나 팔이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 팔의 둘레나 부피가 증가하는 증상, 팔의 힘이 줄어들고 움직임 범위가 제한되며 팔의 기능이 감소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 림프 부종은 일반적으로 양측 팔의 둘레가 2cm 이상 차이가 나거나 피부 주름이 소실되는 등의 임상적 양상에 의해 진단될 수 있으며 핵의학 영상검사를 통해 림프액의 흐름을 확인하거나 MRI 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피부와 피하 조직의 두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치료.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피부관리, 마사지요법, 붕대요법, 운동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적 부종감소 물리치료, 심장보다 팔을 높게 위치시키는 팔거상, 공기압박을 통해 림프액의 배액을 촉진시키는 공기압박치료, 그리고 약물치료와 수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복합적 부종감소 물리치료. 피부관리. 피부는 항상 촉촉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긁힘이나 찔림, 화상 등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가 마사지. 마치 새의 깃털을 만지거나 동전을 얻는 정도의 느낌으로 환자가 자신의 피부를 쓸어주면서 마사지를 시행하는 방법인데 피부가 가볍게 당겨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마사지는 부종액을 흡수시키고 이동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교통 림프관과 림프 모세혈관의 생성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붕대요법. 붕대요법은 저탄력 붕대를 여러 겹으로 감아 근육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부종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고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시킵니다. 림프 부종용 붕대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과 기능은 유사하지만 움직이는 동안에는 강한 압박이, 쉬는 동안에는 낮은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주무실 때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 살색 붕대는 탄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매일 세탁하지 않으면 탄성을 잃어 재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살색 붕대는 전용 세제나 모발용 샴푸 또는 세수빈으로 미온수나 찬물에 손세탁한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그늘진 곳에 뉘어서 건조시킵니다. 살색 붕대는 울 샴푸나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는 안 되며 빨랫줄에 널거나 햇빛에 건조시키지 않습니다. 운동법. 운동은 근육의 수축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소실을 막아줄 뿐 아니라 림프액의 흐름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중과 운동 후에는 스타킹이나 붕대를 착용하시고 운동을 할 때에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으며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림프 부종 환자의 식사 관리. 림프 부종에 특별히 좋거나 나쁜 음식은 없지만 소금과 지방이 적게 포함된 저식염, 저지방 식이를 하시면 체중 조절을 통해 림프 부종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림프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적게 마시고 단백질을 적게 먹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이 림프 부종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며 탈수에 의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림프 부종이 발생한 부위가 부분적인 압력을 받지 않도록 장신구 착용이나 혈압 측정을 피하시고 꼭 끼는 옷이나 속옷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스포츠 마사지나 경락 마사지 등은 받지 마시고 과도한 운동이나 뜨거운 곳에 노출되는 것을 피합니다. 체중 감소는 림프 부종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체중을 조절합니다. 지금까지 림프 부종의 개념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